시작한 이 공원은 누구나 편견 없이 즐길 수 있게 배려한 곳. 한번 해보자. 기대된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공원 입구가 오늘의 캔버스다. 이야, 오, 이런 공간을 또 많이. 저게 입구를 흔쾌히 내주셨네. 자신이 하고픈 이야기를 거침없이 그려나가는 이수. 신중하게 선을 그리며 크나큰 벽을 채워나가는데. 이수의 그림은 관람객의 발걸음도 멈추겠다. 꼬마 아이의 놀라운 실력에 감탄을 하는 사람들. 이게 아픈 다리라서 이렇게 따로 그렸구나. 다른 색깔로. 아, 아픈 다리만. 스케치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함께 채색을 하기 시작하는데 두 사람이 함께 그린 그림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세상과 마주할까? 아, 너무 예쁘다. 아. 따뜻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반나절이 넘도록 계속된 작업. 힘들었겠다. 나무가 웃고 있어요. 이수의 생각을 담은 정성스러운 글귀로 작업이 끝이 났다. 이수와 밥장이 함께한 그림, 새로운 가족 탄생. 생각한 것처럼 나온 것 같아? 생각한 것처럼 아니지만 맛있게 나온 것 같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좀 그림을 좀 설명해 준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저 아기 코끼리는 장래가 있는 거고. 남들과 다르고 아픈 다리를 가진 아기 코끼리가 가족과 발맞춰 걸어가는 그림을 통해 다리가 다섯 개. 서로 달라도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싶었다는 이수. 게다가 여기 엄마는 엄마도 그 아이가 아픈 만큼 엄마도 그 아픔의 무게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했을까요? 야, 진짜 대박이다 진짜. 그렇구나. 야, 설명해 주니까 더 그림이 와닿는다.